네, 안녕하세요. 챕터 16, 16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16번째인데요. 네, bearing with the fault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faults라는 건 뭡니까? 예, 실수들과 더불어서 bearing, 인내해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여기 보시면은 until 뭐 언제 언제까지 God ordains otherwise. 하나님이 ordains 이렇게 안수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관여하실 때까지 a man 한 사람은 얼어. 자, ought죠. 뭐뭐 해야만 한다. bear 자, 인내하다. 이 배열은 인내하다, 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인내하다, 참다, patiently 아주 인내하면서 참아야만 한다. Whatever 무엇이든지 he cannot correct 그가 할수 없는 무엇이든지 correct 뭐예요? 고치다라는 거죠. 고치다 in himself 그 자신 안에서 혹은 또 in others 다른 사람 안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무엇이든지 있더라도. 예, 양보죠. Whatever,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Patiently, 인내하면서 bear, 예, 참아라, 참아야 한다. A man ought to bear patiently whatever he cannot correct in himself and in others.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Until God ordains otherwise, a man ought to bear patiently, whatever he cannot correct in himself and in others. Consider it better. 자, 그것을 더 낫게 여겨라. 뭐예요? Thus, 그러므로, perhaps to try your patience, 너의 인내를 시도하는 것. 그리고 and to test you, 너를 테스트하는 것. 그것을 consider it better. Consider it better. 그것을 더 낫게 여기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Try your patience and to test you. 여기 comma의 for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without such patience and trial, 그러한 인내와 trial, 시련이 없이는 your marriage. 여기 marriage는 장점이죠. 너의 장점들은 are of little account, 소용없다. 네,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은 of 다음에 명사가 쓰이는데요. 이런 것은 형용사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네, important. 그런데 그 important를 importance가 아니라 important가 아니라 importance로 하는데 여기에 of importance 이렇게 쓰면 무엇이냐면 이 뜻은 important라는 뜻이에요. 마치 지금 여기에서 of account 썼는데 이걸 형용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of importance 그러면 important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ithout such patience 그러한 인내와 trial 시련 없이 없다면 너의 merits 너의 장점들은 of little account 거의 소용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under such difficulties 그러한 어려움들 아래서 you should pray 넌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That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요? That God will consent 그러면 뭐 하도록 하나님이 consent는 승인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consent 승인하도록 to 뭐 하도록 help you 너를 돕도록. 근데 여기 돕는 것은 사실 여기 to가 생략돼 있는 건데요. 투의하도록 너를 돕도록 bear them calmly. calm 조용한이죠. calm은 조용한. 네, 여기에 ly가 붙어서 형용사가 ly 붙으면 부사가 되죠.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것들을 bear 인내하도록 너를 돕도록 예, 그렇게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인정하시도록 넌뭐 해야 된다? You should pray. 너는 기도해야 된다. 어디 아래서요? 여기 under이라는 건 아래죠. Such difficulties. 그러한 어려움들 아래서 you should pray. 그렇죠? That 이하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if after being admonished once or twice. 여기에 한번 혹은 두번 admonish라는 것은 뭐예요?
네, 어드마니시는 꾸지람을 받다. 사실 교훈을 받는 건데 약간 부정적으로 교훈을 받는, 꾸지람을 받는 것, 질책을 받는 것. 그래서 만약에 after being admonished, being PP, 모모한 상태, 되어진 상태, 꾸짖어진 상태 이후에 한 번 혹은 두 번에 만약에 a person does not amend, 어떤 사람이 amend라는 건 뭐예요? 예. amend는 원래 수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선하다. 옷을 수선하다. 네. 옷을 수선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사람이 고쳐지는 거죠. 한 사람이 그 고치지 않으면 예. 어떻게 된다? 한 사람이 고쳐서 뭔가를 바꾸지 않는다면 예. do not argue with him. 그리고 또 뭐 한다면 Do not argue with him. 그 사람과 더불어서 수선하려고 하거나 argue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기 조건이 있죠, 조건. 네. 뭐 한 뒤에 after being admonished once or twice 한 이후에 a person does not amend. 이렇게 수선하려고 하지 않고 또 argue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기 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commit the whole matter 전체의 일, 그 전체의 일을 to God 하나님에게 commit은 뭡니까? 네, 이렇게 맡기는 거죠. commit은 전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That he his will 뭐 하도록 예 여기 his will 그의 의지와 그의 영광이 may be furthered 여기 furthered는 이라는 것은 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 farther과 이 further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 보면 farther는 far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further는 밑으로 내려가는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깊이. 예, 그럼 여기는 뭐예요? 네. 앞으로 가는, 네,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고요. farther는, 이 further는 깊이 있는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뜻과 honor, 명예가 may be furthered, 더 깊어지도록, 어디에서? in all his servants, 모든 그의 종들 안에서. 그래서 뭘 해야 된다? Commit the whole matter to God. 하나님에게 그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려야 된다. 예를 들어 자식의 일, 아 그거를 우리가 막 amend 하려고 그래요. amend 수선하려고 그래. 막 고치려고 그래. 그죠? 그리고 argue 해요. 예,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Commit the whole matter to God.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4, 여기 콤마 4 이제 보이시죠? 콤마 4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God knows well. 하나님이 더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잘 알아요. 뭐할 거를? How to turn evil to good. 어떻게 turn, 변화시키는 거죠. evil, 악한 것을 to 이하로. 선하게 어떻게 할지를 누가 더잘 알아요? God knows well. 하나님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된다? Commit the whole matter to God. That his will and honor may be furthered in all his servants. 그 모든 종들 안에서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Bearing, 인내하는 거죠. 그렇죠? 예, with, 이하와 더불어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 우리들도 어떤 것이 오든 간에, 어떤 일이 오든 또 사람이 오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인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내하는 하루 또한주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네,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